김민규 감독 하나은행 K리그원 2024-26라운드 불타는 금요일 밤에 펼쳐집니다. 김천 상무와 강원FC의 맞대결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선수가 전방을 위치하고 있지만 게임 메이커로 자 맞췄는데요. 호바체비치 잡았어요. 호바체비치 호바체비치 슛! 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빙글 돌아서면서 뒤쪽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열렸는데요. 돌아서 크로스에 맞고 옆으로 나갔는데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뽑히고 있는 이기혁 선수. 자, 한 번에 길게 넘어오는 거 헤더! 오! 골 때 바로 옆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크로스가 강투지 선수에게 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크로스 다 빠졌어요. 오늘 빠졌어요. 자, 들어갔어요. 괜찮은 자책골입니다. 김대원 자책골로 기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골입니다. 중앙 쪽에 이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때려놓고요. 길게 코바체 배치. 코바체 배치. 오른쪽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아! 안쪽. 자, 놓쳤어요. 이상원입니다. 이상원의 동점골.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직접 자, 가운데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자, 이동경. 자, 직접 가운데서 자, 두 센터백이 박자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줍니다. 올려줬고 헤더 펀칭. 먼저 걷어냈던 공 뒤에서 서민호. 자, 때려이죠. 슛! 전면으로 막아냈습니다. 뭐 거의 대포리 한번 터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유인수가 슬쩍 전결했어요. 자, 이상원의 슛! 역금으로! 이상원의 슛은 역금으로 갑니다. 자,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네요. 자, 올려줬어요. 자,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뒤에서 흘러나오는 공. 자, 또 한번 슛! 들어갔어요! 역전골! 이상원!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이상원입니다! 아, 오늘 이상원 날입니다! 앞서 이제 이상원 선수의 지금의 골 장면 VOR실에서 지금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골로 네. 인정을 합니다. 서민우가 가운데로 내줍니다. 다시 가운데 쪽 아크 정면 돌아서는 김찬의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헤더. 박스 바깥쪽에서 왼발 슛! 잡아내는 이광현 골키퍼. 이동경이 높게 감아 올려줬고 헤더. 반대쪽!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강원의 역전승.